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사랑 안에 이미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 안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살리는 두려움이 있고 또 죽이는 두려움도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을 위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를 현실에 묶어두는 두려움, 죽이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자만심을 위축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주목하게 만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살리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1절 말씀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사건은 교회와 또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 거룩의 위험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는 살리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 베드로의 진단 그리고 처방은 매우 단호하고 또 심지어 약간 가혹했다, 냉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사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넘어서는 거였죠. 베드로가 사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감지된 교회 탄생 시기의 영적 상황은 그만큼 엄중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보면서 교회의 위기를 직감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결코 외부적인 압박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내부의 취약성 때문일 거라는 걸 자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시지 말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던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호통을 치셨던 음성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예민해진 직관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거짓과 위선의 실체를 자세히 알게 되었던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갓 탄생한 교회의 기초를 크게 위협하는 사탄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짓으로 상대하려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미혹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태의 엄중함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인식이 삽비라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삽비라는 자신의 속임수가 드러난 충격 위에 그것과 동일한 충격으로 남편이 죽었다는 충격이 더해져서 사망했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 앞에 제대로 노출되지 못하고 복음이 내 존재와 삶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인정의 우상과 또 자기 스스로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안전의 우상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교회됨을 잃게 되고 오히려 십자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게 성장하고 사방으로 확장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확장할수록 그게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던 거죠. 복음을 흘려들었거나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었습니다. 혹은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복음만으로는 인정과 안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는 자기 판단을 믿는 믿음의 결과였던 셈입니다. 이런 피상적인 믿음의 현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교회의 터전을 흔들고 허무는 가장 강력한 해악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내어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매우 중대한 교훈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만일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라면 교회 탄생 직후부터 복음은 다음 세대로 흐르는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복음에는 다음 세대에게 훨씬 더 선명한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이미 담겨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늘 이 우상, 인정받으려는 우상, 또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안전을 확보받으려는 우상에 늘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적당하게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우상을 챙기는 참 모순어린 답답한 삶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유혹이 너무 많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간구하기는 우리 세대부터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혀 복음이 이기고 복음이 승리하는, 그리하여 덜 인정받고 덜 안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길을 걸을 줄 아는 그런 복된 신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